네, 어서 오십시오. 아이고, 오랜만입니다. 좀 앉으십시오. 예. 예, 예.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2년 3월 24일. 자, 오늘 우리 박근혜 대통령 누드화를 표창원이가 국회의사당에다가 걸어놨을 때에 그 누드화, 잠자는 뭐였죠? 더러운 잠. 아, 더러운 잠. 참, 그림 그렇죠. 제목도 참. 그 더러운 잠이라고 하는 정말 말도 안 되는 그 누드화, 참 인격 살인이죠. 그 그림을 표창원이가 걸어놨을 때에 그것을 땅바닥에 내팽겨친 우리 신동보 제동님. 근데 또, 말씀 중에 죄송한데 예, 예. 그 누드화 던지고 제가 손해가 막히면 했거든요. 예예. 예. 3년 반 재판 받은 벌금도 물고. 네. 또 손해배상까지 했잖아요. 예예. 예. 근데 42년 전에 제 자랑해서 죄송합니다. 네. 그 간첩성 객침 시켜가지고 뭐 무공훈장도 받고 포상금도 받았어요. 그때는 뭐 엄청 근데 그보다 이게 사실은 제가 더 잘한 일이 그것도 참 그 중요한 일이잖아요. 국가 안보를 위해서. 네. 근데 이거 누드화는 더 제가 그걸 하는데 완전히 이거는 손에 막심해. 포상금은 그냥 아니 좀 완전히... 제가 그런 말 할 때는 좀 가만히 계세요. 아 예, 예. 아유, 네. 죄송합니다. 엄마 본인이 자랑을 또 하세요. 이야. 차라리 아니라 네. 옛날 또 생각이 나가지고. 예예. 예. 우리 신동보 제동님이 참 그런 참 어떤 용기 있는 행동이시죠. 또 자랑하지 마시고 가만히 계시고. 예, 예. 알았습니다. 예. 그랬는데 공교롭게 오늘 박근혜 대통령이 삼성 서울병원에서 퇴원하시고 대구로 내려가신 날. 제가 3월 24일이라는 걸 예측을 정확하게 하지 않은 상태에서 예, 예. 하기 어려운 상태에서 예. 제가 우리 제동님한테 예. 다음 주 목요일날 방송합시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죠. 아, 그러니까 오늘 절묘한 날이네요. 절묘한 날인 거예요. 아, 정말 참. 네? 뭐 기쁜 날입니다. 그리고 저로 또 말씀드릴 것 같으면 박근혜 대통령, 박근혜 정권의 첫 번째 인사. 예, 예.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 수석 대변인. 예, 예, 예. 참 오늘 참, 정말 아주. 참... 네네네네. 너무 참 기분이 좋은 날이에요. 예, 예. 자, 오늘 지금 뭐 반응이 굉장히 뜨거운데요. 박근혜 대통령의 더러운 잠이라고 하는 그야말로 파렴치한 그림을 땅바닥에다 내동댕이 친 우리 신동보 제동님.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이 대통령 당선인이 되셔가지고 첫 번째 박근혜 대통령의 그 인사 첫 단추를 낀 그 당사자인 윤창중. 인연이 깊으시네. 그렇죠. 이거 보통 그건 아니잖아요. 네. 참, 우리 뭐 본격적으로 토크를 시작하죠. 네, 예, 예, 예. 저 개인적인 소감은, 예. 이 가슴 한 곳에 있던 어떤 큰 그 덩어리 같은 거. 예, 예. 핏덩어리 같은 거 있잖아요, 핏덩어리. 예, 예. 응어리. 응어리. 예, 예. 그것도 핏덩어리가 예. 이 빠져나간 듯한 느낌이에요. 아. 내가 오늘 그 방송 이제 아침에 윤창중의 조마이뉴스를 네. 하다가 네, 예, 예. 지금 나오시는가 해서 딱 켰더니 바로 나오시더라고요. 네. 이 살색 마스크를 끼고 있어. 예, 예, 예. 근데 이 걸어 나오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냥 이 가슴 한 구석에 맺혀 있던 그 핏덩어리 있잖아요. 예, 예, 예. 핏덩어리가 내 입속으로 그냥 꾸역꾸역꾸역꾸역 나오는 듯한 느낌이더라고. 우리 제동님. 아, 저도 뭐. 느낌 어떻습니까? 그 정도는 아니라도 조금 제가 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실까? 네? 특히 어떤 말씀을 하실까? 당연히 궁금하죠. 저뿐만 아니고 모든 국민이. 근데 약간 불안한 것도 있었죠. 왜냐면 항상 실체 타고 막 이렇게 힘든 거 막 봐가지고. 그렇죠. 또 장기간 저 입원을 하셨고. 거의 40일에 입원을 하셨다고 그랬죠. 그렇죠. 네, 네, 작년 11월, 11월 22일 날 입원하신 거니까. 그러니까, 예, 4개월. 예, 4개월, 아마 4개월. 4개월.
근데 꽤 오래 입원을, 장기 입원을 하시고 노는데, 아이고, 어떤 모습일까? 좀, 사실 좀 걱정도 좀 했거든요. 아, 그렇죠. 근데 이게 딱 나오시는데, 아주 그냥, 온화한, 온화한 미소. 네. 그 마스크를 끼지만은 눈가 이런 데 보이잖아요. 그렇죠. 거기에다가 말씀도 아주 감명하면서도 자연스럽게. 그 인사말 이렇게 간단히 했잖아요. 하여튼 뭐, 고맙다는 얘기잖아요. 또, 국민들 걱정하는 데 대해서 또 그거 저 그냥 많이 해보겠다. 이런 말씀 하시잖아요. 그래가지고 떠나시는데, 저, 이제 사제에 도착하셔가지고, 정식으로 메시지를 냈는데, 그것도 너무 이거는 뭐 원고 하나 없이, 연탁도 없어요. 그냥 써서 그냥 노는 대로 자연스럽게 말씀하신 게 굉장히 머리가 맑다. 그러니까 그 삼성서울병원 게이트3죠. 네. 거기서 박근혜 대통령이 딱 나오시는데, 예. 걔 웃는 모습이야. 그러니까. 딱 웃는 모습이 딱 TV 카메라에 포착하는데, 내가, 아! 저게 박근혜구나. 예. 그 품격이, 품격도 있고, 지금 그, 저, 뭐, 누가 비교할 지금 대통령 당선인이라든지, 예. 문재인이라든지, 이거 비교가 안 돼. 품격이 그냥 막, 쫙 그냥 배어 있잖아요. 그 국민들이 그냥 불안하게 어떤 모습일까 했는데 안도를 확 주는 거야. 국민들이 편안하게 그 첫 장면이 예 편안해. 네. 그러니까 언제 그런 일이 있었냐는 듯이 그러니까 역시 그 국가 지도자다운 네. 그 면모를 유감 없이 그냥 보여준 거예요. 야 그래서 참 저런 분이 진짜 그 진짜 박근혜 대통령답다 이렇게 네. 느꼈거든 저는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네. 우리 윤카세 TV를 통해 가지고 우리 국민들한테 제가 풀어놓은 이야기들이 있었잖아요. 예, 예, 예. 많이 했죠. 그게 순간 아 적중했구나. 맞아, 맞아. 네, 제가 그랬잖아요. 예, 예. 제가 그 김용준 인수위원장이 네. 국무총리에 이제 내정돼 가지고 예, 예. 그 닷새가 지났을 때 예, 예, 예. 지금 윤석열이가 있는 그 통일동에 그 당선인 사무실에서 그날 이제 법제 아 그때도 동이동이 인수위 사무실이니까 그렇죠. 지금 그때 동이동이 있는 게 아니라 그때에도 거기가 당선인 사무실이었죠. 아 그러니까 동이동에는 당선인 사무실이 있고 그러니까 청와대 이제 갈 때에 이제 왼쪽 요 왼쪽으로 예 그렇죠. 예 광화문 앞에서 예, 예. 왼쪽으로 가면 통이동이고 오른쪽 가면 삼청동인데 예, 예. 그 통이동에는 이제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 사무실이 있고, 네.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가면은, 아. 이제 총리 공간을 지나가지고 금융연수원에 인수위 사무실이 있는 거예요. 아, 그게 두 군데구나, 그때도. 두 군데였죠. 지금도 지금 것 같은데, 윤석열. 아니, 지금은 뭐냐면 윤석열이가 소통한다고 그래가지고, 그 인수위, 그 사무실을 쓰면은, 모든 게 문제될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 거기 무슨 뭐, 기자들한테 천막 기자실 만들고, 주접을 떨을 아무 이유가 없는 거야. 진짜 궁상받던지. 그냥 지가 자기가 거기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안 써요, 지금? 지금 놀려놓고 있지. 삼청동 쪽은. 네네, 삼청동 쪽은. 아이고, 그러니까 그렇게. 이게 윤석열 당선인이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그 사람들이, 주변에 사람들이, 아닙니다. 거기로 그냥 들어가시면 됩니다. 되는데, 근데, 그냥 들어간다니까, 들어간다고 그래가지고, 지금 이 공간이 충분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네. 기자가 천 명이에요. 그러니까. 천 명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다 돼 있거든. 그런데 왜 안 들어갔어요? 오자마자 여기에 다 모아서 하자. 그러니까 그냥 구르 쭉 들어가가지고 아유. 공간이 없으니까 거기다 지금 텐트 쳐놓고서 지금 여기다 떠들고 있는 거지. 이렇게 된 거거든요. 응? 그런데 바로 그 통이동 거기에서 김용준 그 인수위원장이 이제 국무총리 후보로 내정이 됐는데 예, 예, 예. 이제 언론에서 막 조지니까. 심장터리를 예. 하니까 지팡이 좀 그렇죠 불편하죠. 그렇죠 예. 그랬더니 그 김용준 위원장이 박근혜 대통령한테 이제 총리를 내 그만두겠다 안 하겠다라고 예. 그 말씀을 이제 드리는 그것 때문에 이제 그 사회법제분과위원회 예. 그때 거기 뭐 조응천이다 뭐 다 있었죠 예. 조응천이 그때 예. 이제 전문위원으로 참여를 했을 때예요 예? 인수위원이 아니라. 오케이.
네. 그런데 거기서 이제 박근혜 대통령한테 이야기를 이제 하다 보니까 예. 박근혜 대통령이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 시간 약속입니다. 그리고 정확하신 분이니까. 그 그러니까 2시에 회의를 하게 되면 뭐 이건 뭐 칼처럼 2시인 거야. 예. 근데 2시가 다 됐는데 회의할 분위기가 아니더라고요. 우리는 이제 회의를 기다리고 있는데. 예. 제가 또 이제 기자 출신 초기 있잖아요. 예. 이게 뭔가 이상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딱 혼자 나갔다고요. 그때 이제 인수위 부위원장이 진영이고 뭐 쭉 있는데 이렇게 앉아 있는 거예요. 내 오른쪽에 진영이 앉아 있고. 그 내가 이제 혼자 나가서 딱 봤더니 그 청와대 경호실에 경호관이 쭉 서 있는데 예. 내가 이제 물어본 거예요. 예. 아니 왜 회의를 왜 이렇게 안 하십니까? 그랬더니 딱 하는 말이 대변인님 지금 인수위원장님이 총리직을 지금 고사하고 있습니다. 와하. 네? 예. 엄청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라. 예? 그래서 한 2시 오후 2시 회의가 2시 15분쯤 20분쯩 시작이 되는데 그때까지 이제 기다리고 있던 거지. 예, 다른 예. 사람들은 전혀 모르고 있었고 예. 나만 알고 있었던 거야. 예. 이게 지금 엄청난 일이 벌어지고 있다. 그런데 이제 2시 한 15분 16분쯤 됐을 때 박근혜 대통령이 문을 딱 열고 지금 대통령 당선인님 들어오십니다. 이렇게 하면서 문을 딱 열고 들어오시는데 언제 그런 일이 있었냐는 등 언제 그런 일이 있었냐는 듯이 환하게 웃으며 들어오신 거야. 와. 지금 자기가 임명한 첫 번째 국무총리가 지금 무산이 되는데 근데 그 뒤를 따라 들어오시는 김용준 그 인수위원장은 얼굴이 정말 완전히 메주 색깔이에요. 메주 색깔. 근데 아니. 그걸 보면서 야 박근혜 대통령의 저 이 멘탈이라는 게 무섭구나. 되게 지도자의 면모가 있는 게 표정도 공인으로서 그 표정도 사사롭게 하면 안 되거든. 아. 예. 근데 그 역량이 있잖아. 예. 오늘 8시 한 31분 2분쯤 되는데 박근혜 대통령이 딱 들어오는데 뚝 이게 나오는 장면을 딱 내가 보고서 아 시간도 정확하게 지키시고 정확히 지키고 기다리게 하지 않고 근데 그 딱 이제 들어오시는데 내가 와 어 언제 내가 감옥에서 5년이 있었느냐 그러니까 는 듯이 참 훌륭해 훌륭해. 정말 감동스러운 장면이에요, 어떻게 보면. 네. 예. 네, 국민들한테 너무 편안하게 해주신 거예요. 예. 네, 그 자체가, 진짜 그 지도자다운 거예요. 내가 그걸 보면서, 마스크를 쓴, 딱 보니까, 마스크 쓸, 이제 키가 좀 작으시잖아요. 뭐 큰 뭐 모델살 아니니까. 딱 오는데 그 카메라에 탁 잡히는 모습이 확 웃는 거야. 예. 네. 그것도 막, 너무 이렇게 웃는 것도 아니고. 그렇지. 잔잔하게. 잔잔하게. 예. 그리고, 그, 외투 있잖아요, 외투. 그 외투가, 5년 전에. 예. 그, 서울중앙지검에 구속, 그, 영장 심사 받으러 가실 때 그 외투 아니에요? 그렇죠. 똑같은 거거든요. 똑같은 거. 그게 낡아보여. 그런데, 근데 참. 근데 검소하다고 해야 되나? 근데 좀, 어떻게 보면 좀, 그런 안쓰럽더라고. 안쓰럽지. 예. 그런 사람을 그 최순실과 엮어가지고 그러니까. 완전 사치의 극치인 걸로 막 난도질을 했잖아. 응? 그리고 완전 그 뇌물죄로 막 엮어가지고, 엮어가지고. 뭐 재단을 뭐 뇌물 받기 위해서 만든 것처럼 또 그런 사람이 좀 뭐 당선인이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고 나오시는 그 의미를 어떻게 봤어요? 일단은 국민들한테 국민들이 걱정을 많이 했으니까 예? 그 걱정하신 국민들한테 일단 그 표정 이 처신을 통해서 굉장히 위로를 해준 것 같아요. 위로. 걱정하지 마라. 나는 건강하다. 예? 그런 그 물론 인사말에도 그런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이 하나하나 거동 처신
또 이 표정이 모든 게 나는 괜찮다. 다. 나는 괜찮다. 나는 건강하다. 회복했다. 완전하지는 못하도록 그걸 보여준 거죠. 그러니까 국민들을 위로하면서 국민들을 안정시킨 거죠. 그게 내 걱정하지 마라. 그 메시지를 분명히 준 거예요. 그래서 역시 리더다. 지도자다. 여기 보니까 오늘 그 지금 채팅창에 박근혜 대통령의 승리다. 어? 어, 승리죠. 맞아요. 그 요즘 이제 서점에 가면 예. 이렇게 지금 막 나온 신간 중에 예. 그런 제목의 책이 있어요. 잘 사는 것이 복수하는 거다. 야, 잘 사는 게 복수. 예. 그렇죠. 예. 나는 이제 그걸 보면서 내가 박근혜 대통령을 정확히 봤구나. 정확하게 보지. 독한 사람이구나. 그러니까 조금도 흐트러지지 않은 모습을 보임으로써 네. 그 장면 하나로 네. 하나로 복수하는 거야. 그렇게 그렇죠. 아, 그 모습 자체가 메시지야. 그렇지. 뭐 메시지 구체적인 내용만 언급할 필요도 없어. 예. 거기에서 그냥 모든 게 담겨 있어. 표정과 이 은은한 그 저 미소와 그다음에 이게 단하고 그다음에 오늘 그 단성 사저에 도착해가지고 메시지 이제 그 전에 예예 그 전에 그 얘기 좀 해봅시다. 그래가지고 이제 딱 거기서 뭐 누구하고도 악수를 하지 않고 그렇죠. 쫙 타고서 이제 동작동 국립중원에 가셨잖아요. 예, 예. 가셔가지고 이제 그 분향을 하고. 헌화를 하고 이제 분향을 하는 순서네. 네, 예, 예. 그렇죠. 그 헌화할 때 그 장면 보셨어요? 헌화할 때 이제 그 누가 저 안내가 있었지. 꽃바구니. 그 해상 행사를 진행하는 네, 사람이 여자분이 계셨죠. 예, 예. 그분이 내가 볼 때는 확인을 한 건 아닙니다만 현충원 직원인 것 같죠. 그렇죠. 근데 그 직원이 무슨 말 하는 건가를, 이렇게 딱 기다리고 계시잖아요. 예, 맞아. 예? 네? 그렇죠. 예. 그 직원이, 설명을 하더라고. 그 설명하는 목소리가, 오디오가 잡히는데, 뭐라고 나오냐면, 화환을 들고 계셨다가 놓으시면, 그냥 놓으시면 됩니다. 이런 거야. 그렇죠. 예? 그대로 또 하죠. 그랬더니 그러냐 하더니 이 꽃을 듣고서 언제까지 쭉 밀고 갈 수도 있는 거거든. 그런데 그러지 말고 무슨 얘기냐면 그냥 들고 계시다가 놓으시면은 그 옆 앞에 이제 그 보조하는 사람. 그게 이제 그 진행하는 사람이죠. 아마 그게 군인이죠. 현충원에 파견 나온 군인인가? 의장. 아, 그러니까 국립 서울 현충원은 네. 관리가 지금 이원화돼 있어요. 예. 대전 현충원 나는 전부 국가 보훈처에서 하고 국립 서울 현충원은 국방부에서 한다고. 아, 그렇죠. 예, 국방부. 그러니까 군인이야. 그러니까 거기 의장병들 서 있죠. 의장병이. 당연히 현역 군인들이고. 그다음 국립 서울 현충원 관리소장. 예. 또 국방부 공무원이에요. 아, 네. 국방부 소속 2급인가 3급이 그래요. 아. 네. 국방부 거야. 네. 그다음에 이제 대전 현충원은 예. 또 그 의장병이 있잖아요. 네. 그럼 전부 다 그 민간인이야. 그건 보훈처. 보훈처. 국가 보훈처 소속. 머리도 길고 아. 그래. 하여튼 난 뭐 마음에 안 들던데 왜 그랬는지. 그러니까 그 동작동 국립묘지를 만드신 분이 이제 이승만 대통령이잖아요. 이승만 대통령이고 그 백선엽 장군. 백선엽 장군이 직접. 두 분이 헬기 타고. 그렇지. 6.25 전쟁 끝나고, 이거 뭐, 엄청나게, 전사를 많이 했으니. 그렇죠. 안정을 편안하게 모셔야 되잖아. 두 분의 헬기를 타고도 우리나라 헬기가 없어가지고, 미8군 헬기를 빌려가지고, 타고 그걸 둘러보가지고 점지한 거예요, 그게. 국립저 수련주문 자리를. 그 한강... 왜냐면 그게 산이 이렇게 아늑하고 한걸 보고 아늑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나무가 없어가지고, 그 정군에 이제 그 군을 동원한 거죠. 뭐 사단별로 할당해가지고 나무 가서 심고 뭐 그래 한 거예요. 지금 서울 현충원이. 아.
그러니까 탁월한 안목이야, 그. 네. 얼마나 그 장소가 좋아요? 근데 그, 이, 이제 헌화를 하고. 네, 예. 어, 그, 이제 의장병이. 예. 의장대가 그, 이제 그, 꽃을 옮기는 동안에. 예. 그 박근혜 대통령의 눈길을 봤어요? 옆모습이 이렇게 보이잖아요. 아. 그러니까 뭐 조용하게 이렇게 계시더군. 근데 굉장히 깜박거리시더라고. 아 눈이. 아 나는 그까지는 못 봤네. 그게 눈물을 참는 거야. 아 그래. 아이고 카라님. 예예. 모처럼 오래가십니다. 진정한 참 정치인 박근혜 대통령님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오. 거기서 예. 거기서 그 아. 눈물을 참더라고. 굉장히 이 박근혜 대통령이 좀처럼 눈을 깜빡거리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셨겠네. 그 눈물 지금 노는 걸 깜빡깜빡해가지고 아, 이렇게 감. 그런데 그 이제 YTN에서 그 옆모습을 잡아주더라고요. 예. YTN에서 지금 모아놓은 게 있어요. 그거 내가 이제 다시 한번 쫙 봤는데. 야, 박근혜 대통령이 눈이 굉장히 눈이 빨리 이 깜박깜박깜박 하더라고. 아, 갱년네. 그러니까 이게 눈물이 나온 거야. 아버지하고 어머니를 이제 뵙게 되는 거지. 야, 오늘 지금 충분히 제가 참, 참 짐작이 되네요. 참, 뭐 온갖 해안이 다 이렇게. 그래서 난 이제, 여담입니다만, 우리 이규택 대표님이, 난 이제, 그, 어제, 박근혜 대통령이 나오시면은, 저는 이제, 그, 현충원에 가시는 것은 제가, 깊이 생각을 못 했었어요. 아. 그런데, 이규택 대표님 말씀이, 박근혜 대통령이, 그러니까 어제 그저께 제가 이규택 대표님하고 통화를 했는데, 네. 현충원에 가실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그 내가 깜짝 놀랐어요. 야 이게 연륜이시구나. 아이고 오아시스님 감사합니다. 아 오아시스님. 네네. 아 반갑습니다. 이게 연륜이구나. 네 그러시죠. 예, 예. 네 정말 이게 연륜이구나. 그게 뭐냐면 이기도 대표님이 그. 1980년대에, 예. 87년, 1987년, 소위 말해, 육시방쟁이라고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예. 6.29 선언, 노태우 대통령의 6.29 선언을 할 때, 예, 예, 예. 이규태 대표님이 당시에 감옥에 계셨습니다. 아, 그래요? 예. 아, 이규태 대표님도 감옥에? 그럼요. 왜요? 그때 이제 소위 말한 직선제 개헌 투쟁. 아, 오아시스님 감사합니다. 네, 네, 네. 그런데 그 감옥에 갔다 이발하셨다고 노래. 감옥에 야, 갔다가 얘기하시다, 역시 네. 관심이 많다는 얘기야 지금 독자분들이. 네, 네. 아 인기가 좋으신다는 얘기. 그 감옥에 갔다 오시고 나서, 예. 그러니까 사람은 경험한 만큼 아는 거예요. 그럼요. 그럼. 그 감옥에 계실 때에. 돌아가신 그 어머니라고 그러시더라고요. 어머니가 그렇게 보고 싶어가지고 감옥에 나오신 6.29 선언으로 이제 예, 풀려나셨는데 예. 감옥에 갔다 오시자마자 그 이천에 있는 어머니 산소를 살아뵙다는 거예요. 아, 심지어 이제 그 자기 경험에 네네. 박근혜 대통령도 그래 하실 것 같다.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삼성병원에 나오시면은 틀림없이 현충원에 가실 거라. 아. 그래서 자기가 그 유영아 변호사하고 통화를 하면서, 유영아 변호사한테 그 현충원에 가시지 않겠느냐라고 물어봤더니, 그것은 아직 정해지지 않습니다. 아. 이렇게 하더라는 거예요. 아, 그저께까지. 네네. 아. 그래서 내가, 아, 그렇습니까? 근데 몇 시간 전에 그 통화를 하셨다는 거야. 네. 근데 내가 중앙일보를 통화를 하면서 중앙일보를 이제 인터넷에서 보니까 현충원에 가기로 했다.
이 기사가 나오더라고요. 아. 그래서 제가 절감한 게 뭐냐면, 아, 사람이라는 게 경험한 만큼 아는구나. 뭐냐면 제가 이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이렇게 어떻게 하실 거다, 어떻게 하실 거라고 제가 이제 예측하는 것이 맞는 이유가 뭐냐면, 저도 3년간의 참 그 직거와 은둔을 했잖아요. 그 억울함 속에서. 네? 네. 그러니까 그 억울한 입장을 당해봤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 그 제가 또 짧은 기간이지만 모셔봤고. 그 때문에 그 억울한 박근혜가 어떻게 할 것이다라는 그 심정에 돌아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 근데 뭐냐면, 근데 저는 감옥을 안 갔다 왔잖아요. 네, 그런데. 네. 근데 이기주 대표는 감옥을 갔다 오신 거야. 그러니까 감옥을 갔다 온 사람은 부모한테 가서 소위 말하는 그 산소에 가가지고 이제 절하게 되는 거. 이거 한다는 걸 딱 이기주 대표는 알고 계시더라고. 아, 내가 그걸 깜짝 놀랐어요. 그게 돌아가신 부모님께서 네. 감옥에 이제 본인이 있었는 데 대해서 자식이 얼마나 그 상심하셨겠느냐. 그렇죠, 그렇죠. 뭐 그게 대해 속죄, 뭐 여러 가지가 막 함축됐겠죠. 당연히 부모님 그 극행하신 부모님한테 가서 자기 불초 자식 용서해달라. 제가 걱정 안 하도록 앞으로 잘하겠다. 뭐 그런 말씀 하신 거 아닌가요? 아, 그러니까요. 자. 그래가지고 이제 눈을 깜빡거시더라고. 그래서 내가 마음속으로 울고 있구나. 응? 뭐 오죽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순간 아버지 어머니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응? 내 가슴이 찢어지더라고. 이게 못난 자식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에. 그동안 참 마음 아프게 해서 죄송하다. 네. 제가 꿋꿋이 잘 살겠다. 그렇죠. 뭐 걱정 마시라. 뭐 그런 말씀을 전하러 간 것 같죠. 충분히 제가 참 그 공감이 되네요. 다 공감이 되죠. 예. 그래가지고 이제 그 이제 헌화 분향을 하고서 이렇게 돌아가시는데, 내가 볼 때는 생각보다 건강 관리를 굉장히 잘해가지고 회복을 많이 하신 거예요. 네, 그때. 그러니까 지금 우리 나이로 52년생이니까 예, 예. 지금 70이죠. 71살이지. 우리나라로는 이제 70안. 한살하죠. 70. 아니 지금 2022년이니까 우리 나이로 71살이죠. 예. 근데 71살의 여인이죠. 그 71살의 여인으로 볼 때는 나는 어떻게 봤어요? 나는 71살까지는 안 보이죠. 안 보이죠. 60대 초반. 네. 예. 예. 그런데 내가 그 청와대에서 그 모셨을 때의 박근혜 대통령은 아니더라 이거야. 아. 아. 그 뒤로 탁 돌아서서 가지고 이제 이렇게 내려가는데 이제 참배를 마치고 내려가는데 그 뒷모습이 5년 전 그 2017년 3월 30일이잖아요. 네. 그 서울중앙지검 앞에 섰을 때가. 네. 그때에 비하면. 그때에 비하면 세월이 조금 가긴 갔더라고요. 네. 그런데 역시 박근혜는 살아있더라고요. 그렇죠? 네. 하여튼 저는 뭐, 야, 진짜 참 만세. 이런 만세가 이렇게 스토리에 넣을 정도로 참 어떻게 자부심을 줬다고 그럴까요? 국민들한테? 아, 우리 계룡산, 아, 위티스님, 어깨가 좀 굽으시고, 머리가 좀. 그렇죠. 그러게요. 머리가 조금 빠지셨죠? 머리 좀 빠지시고. 어깨가 좀 굽으시고. 예. 아. 근데 박근혜 대통령이 원래 이 어깨가 굽으셨어요. 약간 그렇죠. 네, 그 제가 청와대에서 이제 그 박근혜 대통령하고 식사를 이제 많이 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여기 계시고 이제 약간 뭐 한두 명 거쳐가지고 이제 이렇게 해서 내가 이제 이렇게 식사를 할 때 보면 어깨가 굽으셨어요. 약간 다소 고등학교 이런. 네, 그때도 이미. 근데 이제 오늘 보니까 야 우리 유치수님 대단하시구나. 그게
어깨가 좀 굽으셨더라고. 예. 머리가 조금 빠지시고. 예. 그런데, 자, 우리 이제 그 얘기 좀 한번 해봅시다. 머리 스타일을 바꾼 거야. 그게 좀 자연스럽게 된 것 같아요. 자연스럽게. 머리 스타일이. 옛날에 그 현직의 대통령 하실 때는, 예. 물론 뭐, 옆에 그 미용사도 있겠죠. 그러니까 이걸 굉장히 그 저 머리를 이렇게 올린 머리로 어떻게 뭐 공을 들여서 하는데 지금은 좀 자연스럽게 뭐 또 뭐 다 그렇게 못하니까 지금 그게요. 예. 그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천막 당사의 당대표가 돼가지고 예, 예, 예. 한나라당 예, 예. 그 53일간의 그 이제 사학법 투쟁.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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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이제 그 장애 투쟁을 벌입니다. 예, 예, 예. 그 노무현 때. 예, 예, 예. 그때의 박근혜 대통령이 헤어스타일을 딱 오늘 이 헤어스타일로 바꾸고 나와요. 아, 그때도? 네, 그때. 아, 그러니까, 너무가 안 꾸밀다는 거죠. 무엇은 뭐냐면, 이 헤어스타일을 바꾼다는 게, 자기의 심경 변화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여자분들하고 여성분들은 좀 헤어스타일 바뀔 때, 네. 뭐가, 저, 맞아요. 신경 변화 같은 게 뭐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그때 53일간의 투쟁을 할 때에, 박근혜 대통령이 헤어스타일을 오늘처럼 바꾸고 나옵니다. 아. 거의 비슷하게. 어? 무슨 얘기냐면. 그럼 오늘 같은 헤어스타일이 전투행 헤어스타일이에요? 그 결사행. 결사항전하겠다는 거야. 전투화지를 보인 거네, 그래. 네. 아, 그렇게 해석하면 되네. 아, 완전히 이건 전투의지야. 아. 내가 그래서 그때, 내가 그때 칼럼에, 아. 아이고, 예, 예. 오아시스님, 아, 저는 30대 중반인데, 저희 어머니는 박두님보다도 한 살 어리십니다. 오늘 박 대통령께서 부모님 생각에 울먹이시는 것 같던데, 저도 울컥했습니다. 아. 보셨구나. 오아시스님. 네, 티트리님. 오늘은 너무 행복한 날입니다. 아, 오아시스님 30대 중반 맞네. 아, 그러시구나. 예, 예, 예. 그런데, 예. 그때가 이제 노무현 때예요. 네, 어? 예, 예, 노무현. 노무현 때면은 2003년, 4년 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그렇죠. 한 18년, 19년. 예, 예, 예. 한 20년 전이네. 예, 예. 그때 박근혜 대통령이 올린 머리를 풀고 완전히 그 오늘과 거의 비슷한 스타일로 머리를 숏커트 하고 나왔다고. 아, 그러면 머리에서도 뭔가 메시지를 주시구먼. 예. 그걸 알아야 돼. 예. 그 역시 예리하시다. 내가 그때 뭐라고 했냐면, 야, 그때 칼럼에. 네. 예. 박근혜 헤어스타일이 바뀌었다. 그 대단히 중요한 거다. 이 노무현하고 완전 한방 붙으려고 하는 거다. 아하. 나는 그래서 오늘 이 박근혜 대통령의 그 복장이잖아요. 예. 그 외투가 이제 뭐 한 5년 전 거야. 그러니까 하 그런데 좀 안쓰럽더라고 저는요. 근데 그게 이제 아니 5년 전에 그것도 구속 영장 심사 받으러 검찰 출두하실 때 복장 그 외투 그대로 입고 나오셨는데 야 참 그. 그게 뭐냐면 참 그 이제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자기가 감옥에 들어갈 때 입었던 옷이잖아요. 예. 그것을 다시 본다는 게 끔찍합니다. 그래 다시 안 입고 싶으실까요? 안 입고 싶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옷으로. 그러니까. 근데 그것을 박근혜 대통령은 대단히 의도적으로 입은 거예요. 무슨 얘기냐? 전투복을 입으셨네 그러니까. 내 감옥 갈 때의 그 모습으로 그대로 나오면서 헤어스타일을 바꿨더라고. 자. 내가 볼 때, 야, 박근혜, 살아있구나. 살아있는 게 아니라, 옛날보다도 더 강한 박근혜가 되겠구나. 오케이. 좋은, 그런 게, 저희들한테 참 좋은, 그 메시지 주신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면, 그동안 나를 지켜주신 국민 여러분들한테 내가 보답하겠다는 그 결이다. 나는 딱 봤을 때. 근데 메시지가 내가 약간 누가 말해도 박근혜 대통령에 관한 한 대한민국의 나는 내가 권위자라고 봐. 오늘 한번 우리 웃읍시다. 예, 예. 예, 그만큼 많이 생각을 하시고 예. 계속 몰입하다 보면은 그렇지. 당연히 그거 이제 안 남의 안 보이는 게 보이는 거예요. 저는 그래 봐요. 나는 박근혜 대통령이
대통령 선거 때, 이번 대통령 선거 때 절대 어떤 것도 안 내놓을 거다. 그걸 맞았잖아요. 윤석열 지지 절대 안 할 거다. 그래서 해서도 안 된다. 에이. 그리고 다 맞았죠. 그 다음에 이번에 나오실 때도 지난번에 3월 5일 선거 때에 왜 하셨잖아요. 이걸 보면은 윤석열에 대해서는 어떤 언급도 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윤자도 안 꺼내잖아. 어, 그리고 해서도 안 된다. 어? 그런데 나는 이제 이렇게 봅니다. 어, 오늘 이제 그 국립현충원까지 얘기해요. 네. 그 머리 스타일과 에, 국립현충원의 박근혜 대통령을 참배하면서 어, 나는 느끼는 게 뭐냐면 뒷들이 예예 오늘 행복한 날입니다. 예예 예. 제가 소개해드렸습니다. 영광입니다. 예. 아버지 어머니 제가 심려 끼트러드려서 죄송합니다. 그렇죠. 그런 말과 함께 나는 각오가 있었다고. 그렇죠. 이를 질끈감 깨무는 순간 느낌이 있더라고. 아 그래요. 네. 깜빡거리면서 그걸 딱 그러면서 멋있구나. 순간 내 느끼는 거지. 절대 내가 이게 어떤 개인에 대한 미화가 아닙니다. 인간 박근혜를 내가 알기 때문에 그런 거야. 순간 이를 딱 깨물면서 예. 그건 무엇을 의미하느냐. 아버지 어머니 두고 보십시오. 오케이. 요시 예, 그치. 아버지 어머니 두고 보십시오. 내가 절대 아버지 어머니 얼굴에 창피한 일이 있도록 제가 안 하겠습니다. 두고 보십시오. 예. 나는 순간, 아, 무서운 결심을 하는구나. 예? 이건 당해본 사람이 아는 거예요. 나는 그래서 내가 뭐 그냥 지나치는 얘기로 하는 게 아니라 나는 내가 3년 동안 집거를 하면서 그 엄청난 모략을 당한 거, 나는 이것을 결코 내가, 어, 허투루 보낸 세월이라고 생각 안 해요. 그렇죠. 내가 박근혜 대통령의 그 고충을 이해할 수 있는 내공이 된 거야, 나도. 예? 네? 그게 못지않은. 네. 비교하기는 좀 그렇지만. 그렇죠. 그런 그, 참, 그, 배신, 어? 뭐 그렇죠. 군상들 다 겪으시고, 고충을 겪으시니까, 이심점심으로 이게, 그, 뭔가, 공동점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굉장한 결심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 순간! 아버지, 어머니, 심려 끼치러 죄송합니다. 참, 피가 거꾸로 솟는 이야기지. 그러나, 내가 아버지, 어머님 좀 기다려보세요. 어? 라고 하는 그, 그, 막, 그, 막막한 가운데서도 자기를 그, 추스르려고 하는 거 있잖아요. 예. 응? 예. 그래서 내가, 야, 박근혜한테는 앞으로 가능성이 있구나. 근데 그, 그 이목이 집중된 가운데. 네. 생중계가 되고. 그렇지. 그런데 그, 그걸 보면은, 대단한 자제력이 있어 보여. 그냥. 흐트러짐이 하나도 없어. 예. 야. 아이, 그, 나중에 좀 이따 이야기하겠죠. 예, 예, 예. 이제 달성 사제 쪽. 그렇지, 그렇지. 자, 그래, 그래서 오늘 내가 너무 말이 길은데, 말이 많죠, 제가? 충분히 이해합니다. 아. 네네. 그런데, 자, 보세요. 이제, 대구에 내려가셨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이런 의도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예. 현충원에 가신다는 그 일정을 뒤늦게 이제 이 컨펌도 유영아 변호사가 적극적으로 안 한 것 같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현충원에 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오면 예, 혼잡스럽고 그것도 민폐니까. 예, 그런 건 가급적 조용히 다녀가자라는. 현충원에는 그럼 많이 안 가. 안 보이더라고요. 안 보였죠. 왜냐면 이제
의도적으로 하시죠. 방송에서도 거기 현충원에 들린다고 확정적으로 보도를 안 하더라고. 예. 가능성이 있다는 식으로 얘기했는데 그게 내가 볼 때는 유영아 변호사가 적극적으로 뭐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것 같아. 그런 것 같네. 네, 내 느낌에는. 예. 그 유영아 변호사가 박근혜 대통령의 의중을 정확하게 전하는 거야. 거의 분신인 것 같아, 내가 보면. 예, 역할을 잘 하고 계시는 것 같아. 아, 예? 자, 그랬는데, 아, 오늘 이거 할 얘기가 많네. 그렇죠. 자, 이제 달성에 도착하셨어요. 예. 진짜 인산인해를 이뤘죠, 그죠? 근데 거기서, 자, 박 대통령이 이제 연설을 했잖아요. 그 네. 얘기 좀 이제 해보자고요. 그게 12시 17분부터 12시 24분. 까지 이제 그 메시지를 쭉 하는데 원고도 없이 원고도 없고 근데 중간에 또 뭐 또 어떤 놈이 그 저 기습적으로 그 저 소주병을 던졌잖아요. 그 소주병이 박근혜 대통령 아 앞에 떨어졌어요. 2m. 그렇지. 근데 그 쭉 동영상에 사진이 나오는데요. 경호원들이 막 하고 막 순식간에 막 했는데 가만히 보면 박근혜 대통령 딱 그대로 서 있어요. 하나 또 이게 미동도 없어, 미동도. 이야. 아, 그것도 몸이라도 이렇게 할 수 있잖아. 그러니까. 본능적으로. 그러니까. 그게 없어. 딱 그대로 수 있어. 아.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여자 박정희가 서 있는 것 같지? 그렇죠. 예? 그, 어떻게 저 아버지. 그거 절대 연출할 수 없는 거거든. 박정희 대통령 여경수 회사 그대로 빼닮은 거야. 아. 여경수 회사가 저격받아가지고 쓰러질 때도 꼭 한 차례 이렇게 쓰러지잖아요. 그렇지. 박정희 대통령도 변하게, 야, 저렇게 강할 수가 있을까. 깜짝 놀랐어요. 그렇죠. 네. 그게 이제 경호원들이 감싸기 전에. 예. 박근혜 대통령의 표정이 나오잖아요. 예. 근데 딱, 뭐야 하고 쳐다보는 것도 아니고. 예. 딱 그대로 서 있어요. 딱 그대로 서 있는데 눈이 아래를 쳐다보고 있잖아. 아, 눈까지는 제가 못 봤어요. 그러니까, 당황하는 표정도 아니고, 저게 뭐야? 이래서 뭐 눈이 휘둥그런 것도 아니고. 딱 하는데, 아래를 쳐다보고 있잖아요. 아하. 에? 아래. 소주병 본 거예요? 아니, 소주병 뿐이 아니라, 그냥. 그 정도의 소요에는, 그냥, 있을 수 있는 일이다. 눈 하나 깜짝 안 하는 거야. 그러니까. 와, 무섭대, 무서워. 정말, 저는, 그게 너무 인상 깊은 그거예요. 순식간에 일어난 일인데, 사람들은 뭐, 그냥, 지금 뭐야 하는데, 딱 본인은 그냥 가만히 서 있는 거야, 그냥. 아니, 감옥에서 5년에 동안 계셨기 때문에, 이 멘탈이 네. 좀 부서질 수가 있거든. 그럼요. 뭐, 정신적으로, 뭐, 불안정하다 이런 얘기가 나왔잖아요. 정신 장애가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 나왔다고. 사실. 정신적으로 언스테이블하다. 그래서 아... 치료를 받았다. 이야, 나 깜짝 놀랐어. 근데 그 순간 퍽하면 소리났잖아. 그래. 어떤 완전히 그 뭐 인혁당 피해를 봤다는 거 아니야? 어? 인민혁명당. 그렇지. 가입해 주세요. 이게 티사스에 그렇게 적혀 있어요. 아, 야 배가 튄 놈이 말이야. 복장도 이상한 놈이. 뭐, 40대 중반이라는데, 참 한심하도. 그런 세력에 의해서 탄핵을 당한 거지. 그렇죠, 그렇죠. 어? 그렇죠. 그렇게 뭐, 상징적으로, 음의 세력의 한의 일단을 보여준 거야. 박근혜 대통령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가를 단편적으로 보여준 거 아니에요? 네. 근데 딱 거기서 소주병 들고 나오는 놈이 있는 거야. 어? 그러니까 소주병 던진 놈이나, 예. 탄핵에, 조장하고 죄를 만들어서 엮어서 감옥소까지 보낸 사람들이나 제가 보기에는 그놈이야. 나쁜 놈들이지. 참. 야 놀라운 이야기네. 예. 고툼을 비집고 들어오는 세력이 있는 거야. 그렇죠. 어? 그러니까 이제 완전히 거기가 이제 100%가 이른바 박근혜 대통령을 좋아하는 분들이 오셨는데 그 안에서
우리 대한민국의 좌익들은 죽지 않았다, 살아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한 그런 과대망상증 환자가 있는 거지. 근데 그 40대 그 남자가. 예. 복장도 그냥 아주, 추리닝도 아니고 뭐 이상하게. 근데 그 앞에까지 가서 소주병을 던질 때까지. 그렇지. 그 주변에 사람들이 많았을 텐데, 그거 참 밝힌 인지를 못하겠나. 그러니까 이게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테러 가능성은 그러니까. 상존한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앞으로 정신 바짝 차려야 되는 거예요. 경호, 이거 진짜 신경 써야 돼. 제가 왜 박근혜 대통령이 나오셨을 때에, 석방됐을 때에, 제가 방송에서 여러 차례 얘기한 거 아니에요. 예, 예, 예. 맞아요. 예, 이거. 이거 경호, 테러. 중요하다. 경계심 늦추면 안 된다. 오히려 감옥 안에 있을 때가 안전했고. 그렇죠, 그렇죠. 감옥이 안전하죠. 이게 참 본인한테는 잔혹한 얘기지만 나와가지고는 어떤 일을 당할지 모른다. 그리고 지금 이제 그 육아 그 사저가 다 보이잖아요, 위에서. 다 보이고 도로로 에워싸고 있잖아, 도로가. 네. 집 앞 뒤 뺑둘러 도로야, 도로. 경호상으로는 굉장히 취약해요, 취약해요. 취약한 거죠. 예, 네, 취약해요. 그리고 요즘은 드론이 있어가지고. 예. 네. 막말로 그냥 위에 폭탄 실어가지고 던지면 끝나는 거야. 아무나 할 수 있는 거거든. 그 문재인 대통령 대모의 경호 인력이 뭐 얼마라더라? 60명이야? 예. 와, 어마어마하대. 어마어마한 거지. 아, 청와대 전체 한 100명, 요즘 경호실이 뭐 인원이 늘어가서 300명 된다면서요? 경호실 이렇게 늘렸어요. 늘리고 뭐 3억 들여가지고 그 앞에 그 나무 심었잖아. 나무 심는 양산 경남 양산에 이제 아방궁처럼 해가지고 말이야. 근데 이제 박근혜 대통령 사자하고 비교하면 참, 야 참 참. 근데 딱 거기서 경호원들이 이제 감쌌죠. 예. 근데 그 경호원이 감싸는데 그 여자 경호원. 야 제가. 저도 안면이 많아가지고 보니까. 그 여자 경호원이 예. 박 대통령이 2017년 3월 30일 대검찰청으로 이제 들어가실 때, 마지막까지 따라갔던. 그렇죠. 그리고 박 대통령을, 이제 박 대통령이 구속영장이 첨부되면. 할 때도 수행했어. 그렇죠. 그 영장이 이제 발부된 거 아니에요. 예. 그때 그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네, 발부를 했잖아요. 네. 그럼 그 순간 청와대 경호가 끝나는 거거든. 맞아. 끝까지 경호한 사람이야. 그 경호했던 여자 경호관이 보이래. 딱 나타나더만. 난 엄청 반갑더라고. 아이고 정말 반갑지 그죠? 야, 아, 저 경호원이 야, 참 나는 아주 박근혜 대통령도 인복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 끝까지. 나는 그 개인적으로 그 경호관이 어디에 있을까? 혹시 청와대를 나갔는지. 5년 만에 5년 안 보이시니까. 나 이거 굉장히 걱정했거든요. 네. 청와대 이제 알잖아요. 네. 이 경호관들이 자기가 모셨던 대통령인데 네. 모시다가 말이 그렇지 그 감옥에 가는 꼴을 본 거야. 네. 네? 네. 그 이제 김영삼 대통령의 첫 번째 청와대 경호실장이 박상범 실장이었어요. 박상범, 예. 근데 그 박상범 실장이 박정희 대통령이 돌아가셨을 때의 그 박정희 대통령의 그 죽음을 수습한 그 경호관이었잖아요. 맞아, 맞아. 수행 과장. 예, 예, 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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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이 술이 과거에 만취가 되면 박정희 대통령을 등에다 업고 그 관저까지 걸어갔던 양반이 박상범 경호실장이에요. 네, 딱 그 사이. 그렇죠. 네. 고대 법대 나와가지고 ROTC고 정말 엘리트. 찾아보기 어려운 분이지. 네. 근데 그분이 제가 이제 청와대 출입 기자를 할 때 네. 그분이 이제 청와대 경호실장했어요. 네. 김영삼 대통령의. 맞아요, 맞아요. 그래가지고, 이, 자기가 모시던 분이, 결과적으로는, 김대규한테 의해서 시해가 된 거야. 사살이 된 거야. 네.
근데 상징적으로 이제 YS가 이제 딱 그 경호실장의 이제 그 발탁을 한 거지. 충절해. 정말 대한민국 경호 이 세계를 만든 사람이거든. 예. 그러니까 ROTC 출신으로 그 경호실에 들어와서 대한민국 경호 체제를 완전히 선진화시킨 그분인데. 맞아요. 이야기가 뭐 빗나가는 것 같지만 그 박근혜 대통령 앞에 딱 하고 나타나는데 보니까 그때 그 여자 경호관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그 검찰청사로 들어가는데 네. 뒤에 막 따라가는 그 여자 경호관이 있었잖아. 아, 그걸 딱 보니까 저도 반갑더라니까요. 아, 정말 눈물 나는 얘기, 아, 눈물 나는. 참, 어? 오늘 하여튼 참. 네네. 야, 정말 이야기가 끝도 없이인데. 근데 그 얘기 좀 합시다. 근데 박근혜 대통령의 연설이 아니라 그 메시지. 스피치 중에. 예, 예, 예. 대한민국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저의 작은 힘이나마 보태려고 한다. 그게 핵심이야. 근데 그 앞에 뭐라고 그랬냐면은, 제가 대통령으로 있으면서, 예. 이루지 못한 많은 꿈들이 있었습니다. 이 못다 이룬 꿈은 또 다른 이들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작은 힘이라도 보태려고 합니다. 이게 핵심, 오늘 메시지 핵심이야. 그 역할을 하시겠다는 얘기야. 저는 이렇게 읽었거든요. 그냥 안 있겠다는 거지. 그리고 작은 힘이라도 보태라는데, 그 힘의 내용이 뭐냐. 그거는 뭐 전혀 밝혀진 것도 없는데, 추측할 뿐인데, 어떠한 힘이라도 힘이 된다면은. 그렇지. 자기가 못다 이룬 꿈을 다른 사람을 통해서 이루겠다. 근데 그 다른 사람이 못다 이룬 꿈을 이루는데 힘을 보태겠다. 이게 핵심이야. 그렇지. 근데 이게 지금 이 이야기가 나오니까 뭐 종편 이런 데 막 예를 들면 뭐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 출연해가지고 그거를 확대해서 하지 말아야 또. 지가 뭐라고. 벌써 경계심을 딱 드러내는 거야. 아. 이게 지방선거에 영향을 주려고 그러시나? 뭐 이런 거 생각을 했겠죠. 헤헤이. 나도 모르죠. 그런데. 웃기고 있네. 지가 뭘 한다고. 경계심을 드러내면서, 박근혜 대통령의 명예회복을 돕겠다. 이따위 소리를 하는 거야. 그리고 계속 지금 윤석열. 아니, 김재원이가 도운다고 해서 박근혜 대통령이 이렇게 무슨 명예회복이 되나? 그 윤석열 인수위 쪽에서 계속 이야기 나오잖아. 예? 뭐, 헬기를 타고 찾아뵙겠다, 뭐, 또는 뭐, 다음 주부터 지방, 그게 있는데. 그렇죠. 박근혜 대통령을 다음 주에 가서 그 예방하겠다는 식으로. 그리고 뭐, 취임식에 초청한다는 동, 이렇게. 한마디로, 윤석열 당선인 쪽에서는요. 예. 뭔가 이게 불안한 거야. 왜? 그 뭐 좀 비유가, 뭐, XX 뭐, 치발 지린다는 얘기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것이 일단에 계속 드러나는 거지, 지금. 불안해. 이게 박근혜 대통령을 통해서, 이 박근혜 대통령이 뭔가 자기들한테 또 뭐 해를 주는 거 아닌가? 이런 경계심이 계속 노는 거야. 그리고 계속 지금 뭐라고 그러냐면은, 오해가 있었다면 풀어야 된다. 아, 그 오해를. 아니, 누가... 사람을 다 죽이다시피 해놓고. 어? 아하, 이야. 그런 이야기 계속 하잖아요, 지금. 아... 오해가 있으면 풀어야 된다, 뭐. 아, 무슨 오해야. 그, 자기들, 이게, 뭐, 치발 지르는 거야, 지금. 아. 그, 불안한 거야, 지금. 한마디로, 뻔뻔한 인간들이야. 그게, 지금. 김재원 저... 완전 철면피야. 지가 갑자기 내가 박근혜 대통령의 무슨, 어? 뭐처럼 나오는, 이야, 저 진짜, 저. 아, 왜 그래, 정말. 오, 정말 논평할 가치가 없는 인간이야. 논평할 가치가 없는 인간. 이야, 박근혜 대통령에서 모든 게 시작된 게 소위 말하는 검사, 검사 김재원이잖아요. 예, 어? 박근혜 대통령이 김재원을 얼마만큼 인정했냐면 정무수석했죠. 정무수석뿐만 아니라. 검사 그만두고 국회의원 공천을 받을 때 그 공천 준 사람이 박근혜야. 경북 의성에.
의성에 만원 많이 나는데. 그래,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제 당선이 돼서 올라오니까, 한나라당의 부정부패 척결 위원을 시킨 거야. 에? 완전 생짜배기 검사한테. 에? 그래가지고, 김재원이가, 당시 김동룡, 김동룡 부인이 뭐 누구한테 돈을 얼마 받았고, 박성범 뭐 부인이 어떻게 됐고만은, 그걸 김재원이가 박근혜 대통령한테 보고를 했어요. 당시 한나라당 대표 때. 그때 박근혜 대통령이 원칙대로 하자 그래가지고 김동룡 날리고 박성범 날렸잖아. 그때 박성범? 그 박성범. 박성범이 누구죠? 그러니까. 아이 KBS 앵커. 아 앵커. 한나라당 왜 깜빡깜빡하셔 왜? 아 KBS 네. 앵커하면서 그 또 여자 대통령도 좀 멀쩡한데 결혼... 깜빡깜빡하시면 곤란하지. 아 박성범이란 그 공천 안 좋은 거예요? 그때 완전히 출당을 시켜버렸지. 아, 예? 당대의 박성범 같은. 그분 돌아가셨잖아요, 박성범. 안 돌아가셨을 거야, 아직. 아니, 돌아가신 갑자기 돌아가신 문제를 얘기했지. 그건 모르겠어요. 네, 네. 아, 그래가지고, 그래서 김재원이가 오늘까지 있었던 거예요. 정무수석까지 하고. 응? 아이고. 근데 말하는... 가장 먼저 윤석열 나팔 불었던 게, 김재원인데. 어? 아, 그 사람이 그랬잖아요. 오해를 풀고, 국민 통합에 좀, 이렇게, 박근혜 대통령 역할을 해야 된다는 식으로 얘기하더라고. 이야. 오늘, 오늘. 그럼! 오늘 텔레비 나와가지고. 그럼. 화이팅. 그러면서 명예회복을 돕겠다. 그래서. 지가 명예회복을 어떻게 도와. 그래서. 아니, 내가... 지가 도와주면 오히려 박근혜 대통령 명예가 떨어지는데. 그렇지. 아, 그래서 내가 솔직히. 와. 이 방송 용어로 뭐 적당한지 모르겠는데. 네. 솔직히, 가짠다는 생각이 갔잖아. 아. 이 저기가 가짜는 놉니다, 지금. 그런 생각까지 들더라. 아니, 방송 용어에 가짜다는 게 뭐 잘못된 거야? 왜냐면 또 조심을 해야 되니까. 아, 야. 이 수준 높은 윤창중 칼럼 세상 TV에 또 혹시 그, 누가 되면 안 되니까. 이야. 또 우리 독자분들 수준이 엄청 높으시잖아요. 양식이 계시고, 그러니까. 방송이 조심히 말을 순화된 얘기를 해야지. 하여튼 박근혜 대통령에 관한 이야기는 내일 아침 8시 윤창중의 조마이뉴스에서도 제가 또 상세히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근데 오늘 거기 보면은 한 오도에 하면 한 200여 명이라고 그러는데요. 거기 저 사자 앞에 모이신 200여 명? 하여튼 그 뭐 말도 안 되는 숫자보다 그게 이제 정치인들이 보이더라고. 한교안 전 총리. 아, 그 앞에? 최경환 총리. 그, 저, 오늘 그, 저, 삼동명원 예. 앞에. 예. 그, 조윤선. 조윤선. 뭐, 민경욱. 네. 뭐 오아시스, 감사합니다. 네네. 이렇게 보이는데, 그분들이 보니까,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옛날에 다 자기들 밑에 부하했잖아요. 악수라도 할 만한데, 그냥 사저로 들어가 버리시더라고. 그리고 또 따라와서 뭐 차나 한잔 하자든가 할 수, 우리 보통 그러잖아요. 일치 없어. 어림없는 소리지. 안녕히 가세요. 뭐 그거 같은 기분. 물주화에 있더라니까. 나 그걸 유심히 봤거든. 네. 그 자체가 보수의 지형이 요동친다. 요동치는 거죠. 네. 오늘 이 메시지, 그 모든 이게 모습, 표정, 복장, 예? 그 다음에 걸음걸이, 그 다음에 뭐 해프닝, 이런 게 테러, 그것이 되게 다 의연한 거, 그 다음에 이제 메시지. 예. 이게 전체적으로 종합하면요, 보수 지행이 요동칠 거다. 그것이, 그, 뭔가 이 딱 뜬진 거예요. 네. 신호탄이지, 신호탄. 신호탄, 신호탄. 한번. 신호탄을 쏴 올린 거지. 그렇죠, 그렇죠. 야 그래서 저는 굉장히 희망적으로 좀 느꼈습니다. 왜 이 보수가 지금처럼 뭐 수박 보수 뭘 뭐지 이게 뭐 소위 위장 보수 그다음에 뭐 조선시대 노비도 아니고 말이야 권력에 그냥 따라서 그냥 막 몰리다니고 뭐 이런 거 그다음에 또 지조 지키는 보수 그냥 이게 사분오열 돼가지고
그리고 보수 정당이라는 국민의힘부터 당 대표부터 완전히 이거 사실 보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걸 전반적으로 쇄신을 하고 그 재정비를 해야 돼요, 사실은. 예. 누가 하든 간에. 예. 그러니까 그 깃발을 들고 보수를 쇄신시키고 국민들한테 뭐 희망을 줘야 되는데 그 구심점이 없어, 지금. 근데 그걸 누가 할 거냐? 근데 오늘 박근혜 대통령이 그걸 할 거라는 우리는 그렇게 너무 성급하게 기대를 하면 안 되지만은 이분을 통해서 그래도 뭐 희망의 불이 보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저는 개인적으로 받았습니다. 예, 예. 내일 아침에 또 얘기를 하고요. 오늘 우리 두 번째 우리 심동보 제동님의 그 오리지널 전공. 그 전공은 아니고. 네. 그 전공이라 할 때는 그냥. 예. 알겠습니다. 예. 자 보세요. 그거 할 얘기 많으시죠? 할 얘기 좀 많습니다. 아, 이 얘기도 좀 하셔야 돼. 예. 자 한마디로 윤석열 당선인이 청와대를 해체하고 용산으로 옮기겠다고 하는 발상 이걸 한번 좀 총체적으로 좀 평가를 해보세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은요, 그 정상적인 그 상태가 아니에요. 정상적인 정신이 아니에요. 정신이? 윤석열 당선인이 정신 상태가 저는 정상이 아니라고 봐요. 정상인이라면은 이렇게 할 수가 없지. 그리고 이게 지금 뭐 안보 공백이 우려된다는 동, 뭐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이 뭐 그래가지고 그 예비비 국무회의 상징도 안 했잖아요. 예. 그게 완전히 이제 계획이 어긋나버렸는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본질을 봐야 돼요. 왜 청와대를 단 하루도 못 들어가겠다. 그러면서 국방부를 그냥 들어가겠다. 근데 왜 그러냐 보면 이게 저 처음 국민하고요. 소통이야. 주하도가 국민과 소통을 팔았어요. 그렇지. 근데 이제 이 문재인 윤석열 정부의 마땅한 브랜드가 없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대선 내내 내세운 거는 공정하고 상식이거든요. 그렇지. 우리가 국민들 귀에 그냥 따가리가 앉을 정도로 공정상식을 외울 정도로 돼버렸잖아. 공정상식으로 계속 했는데, 그것도, 시효가 뭐 지난 것 같아. 예. 그러니까 이게 윤석열 정부의 대표 브랜드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마땅한 게 없는 게, 딱 이 사람들 제가 보기에는 소통이야. 국민과의 소통. 그거를 명분으로 이제 이걸 가지고 브랜드화 하는데, 청와대 이전. 이게 좋다고 소재를 삼은 거죠. 첫 번째 기획 상품으로. 했는데 이게 망조가 되어버린 거예요. 큰일 났어요. 그런 게 왜냐면은 국민과 국민을 팔고 소통을 내세웠는데 자 국민이 언제 청와대를 돌려달라고 한 적이 없어요. 국민들이 요구한 적이 없어. 요구한 일이 없지. 지 스스로 만드는 거야. 그렇지. 그래가지고 처음에 가문 시대를 열겠다고 그랬잖아요. 네네. 문재인처럼. 근데 자기 입으로 뭐라고 하냐면 대통령 당선되고 보니까, 가문 이전은 재앙이더라. 아무 검토 안 한 거지. 완전 주먹구구식을 한 거야. 가문으로 가겠다고 한 건 완전 주먹구구식으로, 자기가 실투를 해서, 가문 이전은 재앙 수준이었다. 이렇게 제가 실투를 했잖아요. 그리고 갑자기 대안으로 수준을 한 게, 남대시 국방부를 이전하겠다고 그런 게. 네. 그 제가 보기에는 국방부 이전은 더 재앙이야. 두고 보십시오. 이거 완전 재앙이야. 이미 재앙이 시작됐다니까. 국방부 이전이라는 이 악수를 꺼내는 바람에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됐다. 이미 국방부 합참본부가 수방사가 다 흔들리고 있는 거야 지금 완전히. 응? 북한은 막 지금 ICBM 쏘고 미사일 발사하고 난리야. 이거를 지금 사실은 제일 좋은 방법 철회버리는 거야. 백지야. 근데 백자를 못하잖아 지금 너무 내질러 가지고 주워 담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그러면 결국은 윤석열은 폭군으로 끝나는 거야.
그 국방부 자체가, 국방부 이전 발상 자체. 네. 이, 공원 자체, 약속이 재앙이 돼버린다, 재앙. 두고 보시라니까? 용산 재앙이다. 아니. 용산 재앙이 되는 거죠. 두고 보시는 게 아니라, 네. 논리적으로 설명을 해보세요. 이미 재앙이 시작됐다고. 왜? 왜 재앙이 생겼다? 자, 이게 지금, 그 맹물 뭐냐면, 재앙적 권력의 상징인 청와대를 국민께 반드시 돌려드리겠다.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본인의 처신 자체가. 그 자체가 제왕이야. 제왕이야. 제왕. 제왕 위에 제왕이야. 그 자기의 논리를 자기가 스스로 부정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지금 그 밀을 붙이는 이 자체가 제왕적인 걸 하고 있거든. 아니! 대통령 당선안이 무슨 권한으로. 그렇지. 예산권도 없이. 이거 정확하게는 국가재정법 위반이라잖아요. 국가재정법을 위반한 초법적으로 청와대를 국방부로 이전한다는 얘기야. 아무런 자기한테 권한이 없어. 그럼 밀어붙이는 거야. 그런데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그것도 NSC 상임위원회를 열어서 모든 의견을 수렴해서 결론을 딱 내는 거야. 이거는 안보 공비 때문에 이거는 도저히 이걸 할 수 없다. 무리다. 순리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해버렸단 말이야. 그래서 이 물건을 가서 문재인 정부에서는요. 절대 윤석열 당선인이 원하는 대로 그렇지. 시다발이 그러니까 좀 막말로 얘기해서 시다발이지 못하겠다. 그런데 전부 책임을 자기가 져야 되는데 문재인 물러난 정부가 이거를 어떻게 책임지느냐. 이 책임도 책임이지만 윤석열의 그 집무실 이전이 국민들로부터 완전히 배척받고 있다는 걸 딱 파악한 거지. 그래가지고 윤석열 뒤통수를 딱 잡은 거야. 그러니까. 에? 그러니까 이게 완전 그러면서 이제 안보 얘기를 한 거야. 안보 얘기를. 그러니까 고단수지. 그게 진퇴 한마디로 진퇴 양난에 빠져버렸는데. 그렇지. 완전히 윤석열을 진퇴 양난으로 빠뜨려 놓고. 근데 에라이 모르겠다. 나 돌격 앞으로야 지금 윤석열이는. 그 돌격 앞으로지. 근데 이게 웃기는 게 청와대에서 그래 하니까 두 시간 만에 김은혜 그 인수위 대변인이 얘기했잖아요. 통일동에서 그냥 그럼 뭐 그저 이전에 안 되면은 뻗치게 하겠다. 침전에 안 되면은 통일동에서 계속 일부 저 대통령이 일을 하겠다는 거야. 통일동 오늘 무슨 이야기까지 뭐 간이 침대까지 갖다 놨겠대. 교통 뭐 이런 게 혼잡 이런 게 심지어는 간이 침대 갖다 놓겠다. 통일동에. 그게 해서 그렇게 하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무슨 이게 완전히 한마디로 어린애들 있잖아요. 떼서는 거 있잖아, 떼. 막, 고집해, 막, 안 되면 막, 백화점에서 덜어놓고 말해, 지옥도 안 사주면 막, 그러잖아. 그 상황이 나는 거야. 너무 유치한 거예요. 아, 대한민국 국회의 전혀 안 맞는 거야. 보수주의자로서 윤석열 당선인의 우리가 실패를 지금 해라. 이렇게. 아니야! 절대 아니지. 당연히 정권 교체가 됐으니, 제발 좀 잘해가지고, 성공한 대통령이 되면, 국민들이 진짜 일단 안심이 되고, 일상 생활에서, 일상에, 그, 편안하게 이제 생활할 수 있잖아요. 이렇게 불안하게 해버리니까 불안한 거지. 걱정이 생기는 거예요. 이러다가는 이게 윤석열 정권이, 지금 당선이 발표 나온 지가 벌써 오늘이 딱. 그렇죠. 2주가 지났는데. 2주지, 2주. 아, 2주 동안 무슨, 뭐가 기억이 났습니까? 저는, 이사하는 이야기하고요. 먹방. 범죄와의 전쟁 때 뭐, 쫙, 그렇지. 그늘이고 막, 이렇게 노는 거 있잖아요. 거기도 어느 또, TV에서는 그렇게 또 묘사하는, 비교하는 것도 있어요. 배려대로. 그러니까 이메일 범죄와의 전쟁에서 그렇지. 먹방. 먹방 생각하기보다는 기억이 남는 게 없어요. 보름 동안에. 맨날 가서 김치찌개 먹고, 어느, 뭐, 이태리 식당 가고, 뭐. 아니 대통령 될 사람이 좀 품격에 맞는 대통령다운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맨날 그냥 뭐 먹방에다가 뭐 해하고 뭐 김치찌개 해가지고 막 기다 끓이고 말이야.
어? 그리고 뭐 이사하는 거 외에는. 그렇지. 기억이 남는 게 없고, 대통령 후, 저 당선인이 직접 나서서, 국민들한테 보여준 게, 인수위 밖에 첫 한계 국방부 저 이전할 때 둘러본 것 밖에 없잖아요. 예. 그리고 직접 브리핑 한 게, 이전 이사하는 거 얘기했단 말이에요. 나머지는 기억이 남는 게 없어요. 아니요, 어떻게 국가 안보의 이 상징이잖아요. 최고 사령탑이야. 대통령 집무실이잖아요. 예. 그 집무실을 옮기는 문제를 경향신문 칼럼 보고서 결정하냐고. 아니, 어? 그 전에. 아. 이 비하인드 스토리 오늘 또 이야기가 나왔는데, 3월 12일 날 국방부 출입 모 기자가. 네. 국방부로 그냥 가는 얘기를 했대요. 그러니까. 그리고 3월 12일 그 얘기를 듣고, 3월 14일에. 그, 청와대 이전 TF 있잖아요. 그수에. 그게 모 장군 출신이 국방부다 연락해가지고. 아, 무슨 뭐야, 뭐는. 김영현. 김영현. 저 3월 말까지. 아니, 이거 같은 군 출신이라고 봐주면 안 되지, 이걸. 봐주는 게 아니고. 네네. 하여튼, 3월 말까지 저 국방부 이전해라. 통보해봤다는 거 아니야. 아니, 결정되기 전에. 그렇죠. 그렇지. 그리고 3월 20일 날, 저, 대통령 당선, 미리 그 기자회견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3월 21일 날 청와대에서 다음날, 이거 안 되겠다. 이거 무리다. 이거 저 예비비 못 해준다. 네. 안보 공개 우려된다. 뭐 이래 하니까 3월 21일 날 김민회가 인수위 대변인이 또, 아, 그러면 통일도 해서 그냥 일하겠다. 네. 이런 소리 한 거야. 그러니까 계속 그 문제가 되니까 뭐, 보안, 경호, 안, 그 다음에 안보, 그 다음에 위기시 진짜 상황이 생겼을 때 어떻게, 어디서 처리하느냐. 하니까 이게, 김은혜 대변인이 5월 10일 0시부터 청와대를 완전 개방하겠다 그랬거든. 완전 개방 약속을 반드시 이행하겠다. 이런 소리를 했어요. 예. 한두 번이 아니야. 그런데 그러면 위급 상황이 생겼을 때 예. 국가 위기 상황을 어떻게 하느냐. 상황을 어디서 처리하니까. 아, 그때는 또 오늘 말이죠. 뭐라 했냐. 청와대 빵커 사용 가능성을 또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죠. 아니. 아니, 어제까지 그냥, 그렇지. 청와대 완전 개방하겠다 해놓고. 그렇지. 완전이라 완전 개방. 아, 완전 개방했지. 청와대 빵커까지 다 개방한다는 얘기 있잖아. 봄꽃이 지 그런데 이게 또, 빵커 사용, 있는 식으로 또, 이게 왔다 갔다 하는 거야, 지금. 이거 완전 정신 빠진 사람들이야. 완전히, 이게, 돌았지, 돌았지. 아, 국민들한테 그렇게, 새 정부에서 약속을 철동같이 했는데 예. 하루도 안 돼가 또 바뀌네. 하. 아까 얘기했지만은 광화문 예. 시대를 열겠다고 해놓고 광화문 당선되고 보니까 재앙이다, 재앙적 수준이라고 그랬잖아. 그렇죠. 완전 국민들한테 사기친 거잖아. 사기지 완전히. 사기야 사기. 어. 그러고 표가 아슬아슬 아니 됐는데. 24만 표가 윤석열 당선인이 대선 후보가 광화문 대통령 되겠다라고 하는 그것 때문에 24만 표 중에 상당 부분이 찍었을지도 몰라. 이 정신없는 사람들이. 어? 아, 그런데 국방부를 갔다가, 거기, 밀리터리 컴플렉스거든요. 네. 국방부라는 게 제가 잘 알아요. 지금 국방부 신관은요. 예. 국방부 본부가 저 청와대 들어가겠다는 게, 2003년에 거기서 근무해 보시잖아요. 그 주공이 됐어요. 아. 그래서 제가 그때 합참 정보작전 과장 할 때 제가 우리 과를 그 국방부 지금 신관으로 옮겼단 말이에요. 2003년에. 2003년에. 지금으로부터 19년 전에. 그렇죠. 그리고 2003년에 국방부 청사가 신축된 거죠. 그렇죠. 그럼 그것도 19년 된 건물이네. 그러니 거기에 내가 1호 입주야 입주. 아. 그래가지고 내가 구조를 잘 알아요. 아니 대통령 군이라는 게 어느 나라에서도 국방부가 쓰던 건물을 다 나가라 해놓고서 들어가는 그런 나라가 어딨냐. 그런데 그게 솔직히 예. 그 어울립니까? 아, 어울리지 않지. 국방부 건물 자체가요. 아. 왜냐면 이게 저 설계부터가요. 그렇죠. 굉장히 위압적으로 돼 있어요. 아, 위압적으로 돼 있죠. 그리고 그걸 아니 보면은... 한마디 말 기분이 나쁘지. 거기 청와대가 민간인이 볼 때는 군은 괜찮아요. 그렇죠. 근데 청와대는 그렇게 위압적인 건물에 야. 국민 위에 군림하듯이 아니 재앙적
권력의 상징인 청와대를 네. 국민들한테 돌려드리겠다 해놓고 더 제왕적 권력의 상징 같은 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국방부로 국방부로. 예? 거기요 국방부 가서 보세요. 그렇죠. 그 강남 쪽에서 보면요. 네. 그냥 그렇게 보인다고. 그리고 아니 국방부 그 군무는요. 그렇지. 1,000명이 근무하는데 1,000명이. 예예. 근데 청와대가요. 예. 윤석열 당선인이 약속한 게 있잖아요, 공약. 320명 수준으로 줄인다고 그래서. 그렇죠. 그러면 320명이 왜 3배 이상 되는 건물에 들어가느냐고. 1,000명이 쓰는 건물에. 1,000명이 쓰는 건물에. 네. 그럼 320명이 들어가면 국방부 상계층 정도면 되잖아요. 네, 네. 산술적으로. 그걸 왜 다 차지하냐고. 국가 자산 낭비야. 하. 예? 네? 그리고 거기에 10층짜리 건물을 갖다가 그 위압적인 건물에 왜 들어가느냐. 그리고 국방부 안에는 지휘 통제 시설이 없어요. 하. 합참이 있다고 옆에. 그렇죠. 합참을 또 10년 후에 새로 신축을 해가지고 예. 합참이 따로 떼어 나갔거든요. 예, 예. 거기는 그러니까 합참이 지휘 통제소가 있는 거죠. 지휘 통제실이 있죠. 있고. 그게 완벽한 연합 C4I 체계가 다 구성되어 있다고. 그렇죠. 연합 C4I 체제. 그리고 거기에서 매일 그 아침에 브리핑을 해. 네. 예? 그리고 매주 월요일은 네. 국방부 장관이 네. 합참 지휘 통제실에 와서 아 와서 브리핑을 받아요. 국방부에 있는 게 아니라 국방부에는 없어요. 국방부에 이 통제소가 있는 게 아니라 간이 뭐 상실 같은 게 있는데 그렇지 그렇지. 그거는 종합적인 연합 C4I 체계가 안 돼 있어요. 네. 그 소위 KGX라고 그러는데 예, 예. AKGX라고 그러는 연합 지휘 통제 시스템이 안 돼 있어요. 아니 그 그러니까 김용현 씨가 합참 본부장까지 한 사람이 작전본부장 작전본부장까지 한 사람이 그럼 합참 지휘 통제실 얘기하는 것 같아. 그런데 아니 국방부에 그 워룸이 있어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이 그 국방부 쓴다고 그랬잖아요. 그 착각한 것 같아요. 착각이 아니라 그건 근본적으로 기본이 안 돼 있는 거지. 윤 당선인 인수에서 발표한 거는 국방부 신관에 본관에 청와대를 옮기고 예. 청와대를 가고 이제 대통령실을 옮기고 예. 그다음 국방부 그 본관하고 그 울타리를 쳐가지고 배양한처럼 그래. 보이게 예. 독립되고 이렇게 예. 한다고 그랬거든. 네. 그다음에 그러면은 합참에 가서 지통실이 사용하면 안 되지. 안 되는 거지. 국방부에서 지통실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그렇죠. 없단 말이야. 그럼 청와대 그러니까 관리실을 지금 정확히 말하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뭐라고 했냐면 국방부에 있는 벙커를 쓰면 된다 했던 거야. 택도 무슨 소리지. 근데 지금 우리 제동님 말씀은 국방부 안에는 그냥 벙커 이 워룸이 상황실이 그냥 형식적으로만 있는 거고 합참본부에 있다는 거 아니야. 제대로 아, 그리고 합참하고 국방부 같이 있는데 그렇죠. 국방부 빵크 따로 있고 합참 빵크가 따로 있을 필요가 없잖아요. 지휘통지. 그러니까 합참에서 하고 에. 국방부 장관이 매주 월요일 가서 브리핑을 받고 그렇지. 상하에서 국방부 장관이 그거 들어가는 거예요. 아. 그게 왜 청와대가 어떻게 같이 쓸 수가 없어요. 근본적으로. 군사 지휘통제 그러면 그런 논리라면 윤석열 씨가 합참본부에 있는 지휘소에 가서 거기다는 거지. 상황을 전개해야 되는 거야. 근본적으로 아무것도 모르고서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모르는 거지. 그런데 청와대가 국방부 본관을 차지하고 예. 울타리를 쳐가지고 독립적으로 한다고 그랬잖아요. 음흠. 잘 모르는 게 거기에 네. 국방타운이잖아. 거기에 12개 무려 16개 부대가 있어요. 지금. 16개 부대가 거기 있다고. 지금 무려 6,500명이 지금 근무하고 있어. 거기 안에. 안에. 6,500명이. 그거 다 쫓아내야지. 근데 청와대가 그걸 뚝 차지했다? 음흠.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네. 용산에 육군 참모총. 내가 이거 다 알아요. 그 한남동 공간에 네. 제가 또 참모총장 수행 보관을 해서. 아, 그렇지. 그때 해군 참모총장인 공간이 육군 참모총장 공간하고 마주보고 있어요. 그렇죠. 구조를 확실히 알지.
그래, 육군참모총장, 저. 확실히야, 확실히야. 확실히. 그러니까 이제 저녁에 행사 없는 날은. 네. 육군총장 공간에. 그렇죠. 부관한테 놀러와 그래. 아, 그래가지고 서로, 서로. 거기서 뭐, 서로, 뭐, 저. 한 잔씩 마시고. 잔잔하고 말이야. 왜냐면 행사 항상 그런 많이 같이 하니까. 속속도로 육군총장 공간 구조를 알아요. 거기다가 지금 대통령 공간을 만들겠다. 한다는 거 아니야. 관절을 만들겠다는 거 아니야. 웃기는 거야, 웃기는 거야. 어? 그리고 그 앞에 이제 해군참모총장 공간이 예. 거기 쓰다가 예. 제가 6개월 근무를 하고 1년은 대방동으로 옮겼어요 공간. 연합사 부사령관 공간이 없어가지고. 네네. 아, 거기 대방동에 해군 근무 가까운데 그냥 옮긴 거. 그걸 부지를 다 해줬어. 예. 그래서 공군 그 총장 공간하고 같이 있어요. 예. 앞뒤 집으로. 근데 또 대방동 공간에 6개월 근무한 적이 있는데 아. 자. 그 연합사 부사령관이 들어가 있어요. 야, 지금. 그럼 연합사 부사령관 공간하고 육군총장 공간하고 마주 보고 있고 육군총장 공간 바로 윗집이 합참의장 공간이야. 합참의장 공간. 근데 합참의장 공간보다 육군총장 공간이 조금 넓어요. 그 안에 공작체도 키우고 막 그래. 하여튼 잘 돼 있어요. 그게 그 12.12 사태가 그건 나는 거 아니야. 그렇죠. 정승화. 내가 구조를 잘 알아요. 정승화. 거기에 이제 대통령이 들어와 살겠다는 거 아니야. 아. 그럼 아, 뒷집은 합참의장이고, 앞집은 연합사 부사령관에 살고, 그렇죠. 그쪽으로 조금 내려가다 왼쪽에는 국방부 장관 공간이 있고, 그 조금 더 들어가면 해병대 사령관 공간이 그렇지, 있고. 그렇죠, 그렇죠. 한남동 그 전부 터가요. 네. 해병대 땅이야. 아. 해병대 사령관 공간이 그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도. 그렇죠, 그렇죠. 왜 해병대 땅에, 어떻게 보면 더 부사를 하는 거야. 그 위에는 뭐가 있느냐? 외무부 장관 공간이고 그렇죠, 그렇죠. 그다음에 대법원장 공간까지 들어와 그렇죠, 있고 그렇죠, 그렇죠. 그 전부 해병대 땅 그냥 그렇게 한남동 공원 전체 경비를 국회의장도 있고 그렇죠. 국회의장 공간도 그로 옮겼지. 한남동 그때는 내 있을 때는 국회의장 공간. 아, 그걸 누가 경비를 하느냐? 해병대하고 경비를 해. 맞아요, 맞아요. 해병대 1개 중대가 들어와 있어요. 거기에 국회의장 공간도 새로 쳐가지고. 원래 이게 국회 안에 있었거든. 근데 그 안에 대통령 공간이 있다는 얘기야. 하... 웃기는 얘기야. 그러니까 육군 참모총장을 내쫓고 쫓고 거기에 대통령 내외가 사신다는 거 아니야. 웃기는 얘기. 어? 웃기는. 거기서 이제 출퇴근 한다는 거야. 거기서 정승화가 체포돼가지고 총 맞아 죽을 뻔했다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 윤석열 당선인이 이사가겠다는 국방부는 그게 일제 시대 전에 조선 시대 때. 공동묘지에 따른 거 아니야. 공동묘지. 근데 공동묘지. 한쪽은 공동묘지고 한쪽은 육군참모총장 정승화 체포된 거기고. 그게 무슨 풍수지리가 맞냐고. 그런데 출퇴근하는 생활을 해보세요. 네. 출발해가지고 공원에서 쭉 3호선 쪽으로 올라오다가 그렇죠. 좌회전해가지고 이태원으로 빠져나오거든요. 그럼요. 제가 항상 출퇴근 그렇게 했으니까. 그렇지, 그렇지. 그 국방부 들어갔는데 자 국방부 정문을 들어가면요. 이게 국방부 영대로 들어가는 거예요. 대통령 차가. 근본적으로. 아, 그래요. 어. 그래, 아니면 길이 없어요. 그러면 국방부 구간 앞을 지나서. 예, 예. 신관 쪽으로 쭉 가면은. 오른쪽에 육군회관을 거쳐서. 쫙, 이제, 해가지고, 이제, 내려가다가, 이제, 국방부 신관이 있고, 오른쪽은 합참이 있고. 네네. 국방부 신관과 합참. 뭘 사이로 차가 통과해서 좌회전해가지고. 대통령이 내린단 말이야. 그러나 지금은. 네. 그걸 가로막으면 어떡할 거야? 그게요. 지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16개 부대가 있는데 네, 네. 국방부 그런 거죠. 현역들 말이야. 군무원들 뭐 출퇴근하고 하잖아요. 그렇죠. 대통령이 같이 그냥 출퇴근하는 거예요. 청와대 직원들도 이게 출입 통제 이거 어떻게 할지도 모르겠어요. 굉장히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니까. 완전히 국방부 영내로 국방부 영내 16개 부대가 있는데, 대통령이 출퇴근하는 거예요. 예, 예, 예. 그래서 내가, 문을 빨리. 오아시스님 또, 후원하셨네. 감사드립니다. 예, 예, 예. 문을 새로 내야 돼. 국립중앙박물관 쪽으로, 예, 대통령 출입, 그, 청와대 직원들. 네. 따로 출입하고, 하도록 빨리 그렇게 해야 돼. 자, 그러면. 그러면 그건 이제, 다음 후속적인 문제. 네, 네. 우리 신동보 제동님, 예. 우리 고모님, 그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아 그래서 결론이 제가 저 청와대 이전 TF의 인수에 아. 두 사람 다 제가 알아요. 두 사람 다
윤한홍이하고 윤한홍이하고 김용인 장군을 다 아는데 뭐 누구라고 이야기를 안 하겠어요. 예. 제가 저 3월 19일에 예. 문자로 보내서 윤석열 쪽하고 대안을 내가 제시했다고 윤석열 쪽하고 또 내통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통이 아니고 아. 전혀 몰라요. 아. 그게 너무 걱정스러워서 아. 대안이 뭐예요? 대안을 내가 두 가지를 제시했다고 지금 청와대를 네. 왜냐면 백악관 웨스팅 이야기 했잖아요. 그렇죠. 백악관 웨스팅 지금 모델로 삼았다 분명히 그랬잖아요. 예, 예. 그 백악관 웨스팅은 지금 그 이전하는 그게 아니고 그렇죠. 청와대의 그 본관하고 저쪽 여민관 비서관동하고 예. 거리가 좀 많이 떨어져 가지고 그래서 가면 한 15분까지 걸린다고. 예, 예. 그 내부 소통이 안 되잖아. 즉시 지금 보고도 쉽게 쉽지 않고. 그러니까 백악관 웨스팅 모델은 그거 아니다. 그렇지. 지금 본관 옆에다가 저 백악관 웨스팅하고 해랑으로 연결된 건물이 있어요. 예예. 예. 그 아이젠하워 익세큐티브 오피스 빌딩이 있어요. 그렇지, 그렇지. 제가 그 저 미국 그 2000년도에 미국 관대 다닐 때 웨스팅 가 그 행정동에 가서 하루 종일 있었다니까. 그렇죠. 하루 종일. 그리고 NSC하고 토의도 하고 그다음에 국가안보보좌관하고 토의도 하고 예, 막 다 예. 들어봤어요. 그런데 구조가 눈에 선한데 네. 지금 그 본관 옆에 예. 행정동을 신축을 해라. 그렇죠. 신축하는 거 얼마 안 걸리지. 하고 저 여민관 이런 거 전부 다 개방해버리고 그렇죠. 국민들한테 돌려주고 그 아주 그 경치도 좋고 하니까. 그래서 가급적 많은 부분을 국민들한테 네, 돌려줘. 공개하면 되는 거야. 그리고 빵카하고 간단한 거야. 그다음에 저 행정동 지어서 예. 그 본관하고 해랑으로 연결시켜버려라. 그렇지, 그렇지. 바로 걸어서 그냥 한 1, 2분에 갈 수 있도록. 네. 배양안처럼. 그 이제 지금 국가 위기 관리센터 그 빵카라는 거 워룸이죠. 예. 그게 이제 그 지금 여민관 그 비서동. 그 내 여민관 구조 좀 알거든. 예, 있잖아요. 예. 어? 그러니까 그것도 지금 완벽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연결될 수 있는 회랑만 만들면 딱 끝나는 거야. 그래 가고 아무 문제 없는 거야. 그다음에 백악관 웨스트 윙 있잖아요. 예예. 예. 웨스트 윙 규모가 지금 본관보다 작아. 다 그러네요. 근데 백악관의 저 중앙에는 숙소예요. 대통령 가족. 예. 근데 웨스트 윙은 저 전무 집무실이란 말이야. 오벌 오피서. 그렇죠. 대통령 집무실. 그다음에 옆에 비서실, 그다음 비서실장실, 국가안보보좌관, 네. 선임고문, 대변인실 정도가 딱 있다고. 네, 네. 어? 근데 웨스트 윙은 뭐냐? 그렇지. 거기에 기자실이 있다고. 그렇지, 그렇죠. 그다음에 나머지는 뭐냐? 역대 대통령 기념관이 있어요. 이스트 윙에. 거기에 저 관광객들도 이스트 윙을 개방해. 다 들어올 수 있지. 그래서 내가 난다 가서 구경도 했다니까? 쭉 사진이 걸렸잖아. 예, 예, 예. 자, 그러면 지금 그 청와대 본관 규모가 네. 웨스트 윙보다 훨씬 큰데. 그렇죠. 왜 거기에 대통령하고 부속실만 있느냐, 이거야. 거기 뭐 쓸데없는 공간이잖아, 이런 현실. 아, 심지어는 백악관 웨스팅 안에 국무회실까지 있어. 그럼, 그럼. 그런데, 지금 본관 안에요. 지금 본관, 소위 말해 그 집무실이라는 거. 그렇죠. 그 본관 자체를 그대로 활용해도 돼. 그리고 활용 구조를 바꿔가지고. 그렇지, 그렇지. 그 안에 비서실장실, 예를 들면, 네. 백악관 식으로, 국가, 저, 안보실장실, 뭐, 경호실장실, 뭐, 대변인실, 뭐, 네. 뭐. 다 집어넣으면 돼. 심지어 기자실. 그렇죠. 춘추관에 갈 필요가 없어. 청와대 본관에 있고 양쪽으로 또 건물 두 개 있잖아요. 네. 하나는 그냥 기자실로 하면 돼. 충분히 공간을 구조를 조정을 해서 활용도를 높이면 되거든. 네. 없어. 저번에 처음 텅텅 돌아가지고 1년 내내 그냥 행사하고 만찬장 이런 게 있단 말이야. 그리고 문 걸어 잠그고. 답답. 그런데 그 대안을 일일일하는 도로 제시하고 이 안은 예. 정 이전하겠다며 청와대를 차라리 중앙박물관으로 들어가라. 하. 그래 중앙박물관을 네. 지금 청와대에 이전하는데 거기다 옮기라. 그래서 어차피 저 경복궁하고 하나의 관광벨트로 중앙박물관에 청와대 자리에 들어가면 얼마 국민들이 구경하기 좋나. 네.
그리고 중앙방공원 안에 공간이 충분하다. 국방부보다 오히려 낫다. 그리고 거기는 전혀 국방부 피해를 안 주면서 독립적으로 청와대가 건물 모양도 괜찮고 활용하다. 그래 내 대안을 줬다니까. 회신이 없어. 어쨌든 간에 우리가 70여 년의 이 짧은 기간에 네, 네.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네, 네. 국가를 건설하고 그야말로 세계 5, 6위의 경제 강국으로 만들어 놓은 그 산실이 네. 바로 지금 청와대 자리예요. 아, 그러니까 네? 조갑제. 네. 조갑제 대표가 그분이 이제 보수, 어떻게 보면 언론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네. 다 마음에 드는 건 아닌데, 이 문제에 대해서 딱 그래서. 대부분 언론이 그냥 이전, 뭐, 이게 찬성 쪽으로 많이 그 하잖아요. 대행 유튜브 포함해가지고. 근데 이분이 대한민국 70년 문명 건설의 살행탑이다, 이거야. 이거는 저항적 권력의 상징인 청와대가 아니고 70년 문명 건설의 살행탑이다, 이거야. 이 역사성, 어? 그 양반, 이 상징성. 그 양반 모처럼 모르는 소리 하셨네. 이걸 좀 그렇게 하는 게 아니다. 조금 더 말씀드리면은 조갑제 역사적, 정치적, 심리적, 네, 너무 가슴 뺀 것 같다. 제동님 말씀이 더 호소력이 있으니까 조갑제 얘기는 하지 마시고. 오케이. 네, 네. 그럼 뭐 왔다 갔다 하는 양반. 이번에 뭐 제일 뭐 윤석열 앞장서가지고 윤석열 대통령 된다고 했잖아요. 뻔했잖아요. 네, 네. 그 어쨌거나 원하는. 네. 가장 바람직한 원안은 백지화예요. 맞아요, 백지화예요. 백지화고 깨끗 손들어. 이거 윤석열이가 무슨 수를 써서 예컨대 만약에 한다면 난 이건 소위 말하는 정권 자체가 흔들린다고 봐요. 그래, 맞아요. 네, 윤석열 용산 재앙이 되는 거야. 예, 네, 그렇죠. 예, 네, 광화문 재앙 수준이라고 자기 스스로 얘기했는데 이거는 광화문보다 더한 재앙이 돼요. 재앙이 되는 거죠. 재앙이 돼요. 국가적 재앙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거를 빨리 처리해야 돼. 빨리 처리해야 되고, 지금 이것을 정도로 해결해야 돼요. 이걸 그리고 또 국민들이 막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 소위 말하는 윤석열 대선 후보가 광화문 대통령 하겠다고 얘기했을 때 가장 먼저 문제점을 지적한 게 윤창중입니다. 가장 먼저. 맞아요. 그렇죠. 전부 환호할 때, 이건 아니다. 아니야, 아니야. 이건 아니다. 아니, 근데, 우리가 저 대전제가 있어요. 네네. 어렵게 사실은 정권 교체를 아슬아슬하게 했잖아요. 예, 예. 근데, 윤석열 당선인이 정말 그 성공한 대통령이 돼가지고, 나라를 안정시키고, 제일 시급하게 국가 전세도 회복하고, 예, 예. 이 보수 외국 국민들이 그 염원했던 걸 좀 이루면 좋겠잖아요. 근데 다 우리가 그 바라고 있다고. 그리고 힘이 된다면 도와주고 싶어. 그런데 첫 단추부터가요. 완전 악수를 떠가지고 2주 내내 헤매버린 거야. 먹방하고 이사 얘기하다 다 끝나버렸다. 이런 식으로 이게 시급한 이게 국가 현안 과제가 국가 이게 정말 사회적 국가 이게 걸린 게 얼마나 많은데. 그렇죠. 여기 이렇게 매달리냐 이거. 그러니까 지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불행을 자초하는 거예요. 아, 근데 일반 국민들이 상식적으로 자기가 맨날 대선 때 네. 공정상식 내세웠잖아요. 아니, 공정하지도 않고 국방부 그렇게 하루아침에 내쫓고 하는 게 공정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상식적으로 더무냐면 이게 납득이 안 되는 일이야. 그러니까 자꾸 억측이 생겨, 억측이. 자, 억측이 뭐가 생기느냐. 풍수, 무속 얘기가 계속 나오잖아요. 예, 예. 예? 좀 더 이야기해도 되겠습니까? 하십시오. 예. 이게 전공 스님 있죠? 아, 그 얘기는 그만합시다. 또 근진. 아이, 그만합시다. 그만합시다. 이 억지 계속 오는 거야. 이게. 지금 1시간 35분 정도 방송했으니까, 이제 무속 얘기는 뭐 다 아는 얘기니까. 그러니까 그 억측이 놓을 정도로, 이게 왜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니까, 그래, 억측이 놓는다는 거로. 이렇게 네, 네. 해석할 수밖에. 지금 댓글에 보니까, 니들은 청와대 개방하면은 가지 말라. 이런, 절대 가지 말라. 이런 게 있네. 네, 네. 그래요. 청와대 많이 가보십시오. 네. 나는 청와대에 6년을 청와대에서 보낸 사람이에요. 6년.
예? 내 기자 생활 뭐 다 합해가지고. 근데 이제 그 윤석열 당선인이 네네. 한 말이 뭐냐면은 그 이야기가 나왔잖아요. 국정농단 특검 수사팀장 시에 이 저 경험을 한 게 보니까 청와대 내부 보고 체계가 문제가 있더라. 이게 얘기 나왔잖아요. 그리고 네. 그거는 네. 그래서 이 결론은 뭐냐? 청와대 이 이야기 그때 이 논 얘기예요. 참모들이 대통령과 바로부터 일하며 수시로 의사소통을 할 수 있어야 된다. 이 얘기는 제가 제시한 대한 일이잖아요. 봉만집 행정동 지금 훅 상황 끝났는데 왜 무당의 그 국방부 물자가 잘 있는데 그걸 들어가서 그렇게 분란을 일으키느냐. 그러니까 이렇게 되게 된 근본적인 요인을 따져보자면 그 윤석열 당선인의 이 정신구조 사유체계가 정상이 예컨대 대한민국의 이 소위 말한 전통을 존경한다던가 또 대한민국의 이 건국의 역사, 산업화의 역사를 이 온전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그 사유체계가 아닌 인물인 거예요. 소위 말하는 흔한 이 수정주의적 대한민국 국가관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게 원래 대한민국 정체성이 안 맞는 거예요. 안 맞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양반 입에서 국가 권력에 대해서 맹목적인 반감을 갖고 살았는 사람이에요. 맞아. 맞아요. 네? 국가 대한민국 자식은 그 시각은 문재인 그래서 박근혜를 인정할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하고 그래서 닮은 거야. 이명박을 인정할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딱 공교롭게 걸린 거야. 그러니까 감옥에 다 보내버린 거지. 그러니까 노무현을 그렇게 제일 존경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김대중을 존경하고. 그리고 노무현 그다음에 윤석 문재인 정권으로 이어지면서 그 두 정권의 공통점이 뭐냐? 대한민국 태어나서는 안 되는 나라라고 그랬잖아. 네. 태생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한 사람이야. 그러니까 윤석열이가 저 건국 대통령 이승만이라는 이름 제자를 입 밖에 낸 적이 없다니까. 예? 아기가 센 거지. 건국 자체를 부정하는 거 지금. 이러니까 이런 희한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 지금. 저 고모님. 그리고 내가 한마디 더. 아, 또 해? 예예. 아, 예, 예. 그 조선일보 예, 예. 김대중 칼럼니스트 있잖아요. 예, 예. 옛날에 조필다고 이분이 제일 한동안 우리나라 제일 영향력 있는 언론의 1위로 놓고 그런 분이잖아요. 자꾸 남의 신문 얘기하지 말고. 아니 그런데 이분이 네, 네. 조갑제이에서 또 김대중이야? 윤석열에 대해서 엄청나게 이거 저 좋은 얘기를 많이 했더라고. 그 윤빠 수준에 보수의 그 누구도 이런 의지와 투지와 전 생애를 건 투쟁을 펼쳐 보인 사례가 없다. 이런 이야기 한 사람이에요. 그만합시다. 아, 그런데. 남의 신문 얘기 그만. 아니, 이거는 또 맞는 말이야. 우리는 당신을 뽑아줬으니, 이제는 당신이 알아서 하라. 이 이야기를 했어, 또. 뭘 알아서 해, 알아서 하지. 그래, 알아서 하는데, 이렇게 개발치는 알아서 하는 게 청와대 해체하는 거야? 그러니까 말이야. 그건 말이 용서할 수가 없는 거야. 이건 우리가 국민의 위대한 힘으로 막아야 됩니다. 네. 자, 지성님. 예? 이제 그만하시죠. 할 얘기가 많은데. 아, 그만하시죠. 다음 시간에. 오늘 시청 좋았어요. 네. 여러분, 아, 그런데 이 정도에서 마치고요. 이때 합참의장. 아, 그만 좀 합시다, 좀. 예, 예. 아, 이게 또 군에서 또 예비역 장성들 예, 또 의견이 예. 틀린 것 같아가지고. 아. 그래서 하여튼 군도 조금 분열이 된 것 같은데, 뭐 다 나라 국제에서 하는 얘기니까. 군도 완전히 뭐 지금 나눠졌죠, 그죠? 예. 윤석열 쪼칭파, 윤석열, 어? 반대파. 그러니까 이걸 인해서요. 윤석열한테 줄 서느냐고 난리가 났어요. 국론 분열, 심지어는 보수 분열, 네. 그 다음 군, 그 고위 장성들, 예비역들 분열, 국민 갈등, 네.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이게 한마디로 국가를 완전히 소모전으로 끌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윤석열 씨가 당선이 되면서 2주 안에 자기가 말한 대로 국민 통합이 이루어진 게 아니라 국민이 통합을 반대로 가는 거야. 더 분열이 됐다. 그러니까 자기가 내셔놓은 절개 사용하고 있잖아요. 네. 국민 소통 공정 상식 통합 네. 뭘 내셔놓은 가지고 대통령까지 됐는데 네. 실제는 반대로 가고 있는 반대로. 이게 제일 큰 문제라니까요. 제동님. 그러니까 인수위 백보대 네. 겸손하게 국민의 뜻을 받들겠습니다. 딱 자기 친필. 그렇죠, 그렇죠. 겸손하지도 않고 국민의 뜻하고 반대로 가는 거예요.
이게 심각합니다. 일단 오늘 여기서 마치고. 자가당책이 빠진 거예요. 가까운 장래에 2부를 합시다, 2부. 네. 여러분, 오늘 지금 벌써 1시간 40분 동안, 우리. 3시간 해도 된다고. 예, 박근혜 대통령하고, 윤석열 당선인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 예. 참 심층 토론을 해보셨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아쉽지만은. 네, 예, 알겠습니다. 예, 네, 예. 여기서 마치도록 예. 하고, 내일 아침 8시, 윤창중의 조마이뉴스에서 또 끝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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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00명 넘었어. 거의 1000명 다. 와, 방금.